언니, 언니가 진짜 나 그냥 왜 어처구니 없이 자꾸 웃음이 나고 어이가 없고 열이 뻗치지? 그리고 억울하다 소리가 나와. 왜냐면 언니가 젊어서부터 자꾸 마음고생을 했다 소리 나오고 되게 열심히 살았대. 그리고 왜 우리 이 대가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억울함이 나와요. 어? 우리 여기 남편을 갖다가 언니가 먹여를 살렸나? 아니면 뭔가를 도와줬나? 자꾸 억울하대, 우리 언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게, 지금 남편이랑 연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뒷바라지를 다 해가지고, 이해돼. 네, 변호사를 워낙에 이제 하고 싶어 했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믿고 투자를 했고, 그래서 변호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새끼가 뭐 잘못했네. 이 말이 나와. 이 새끼가 뭐 잘못했네. 이거는 어제 동료 침패에서 말도 못 해주고, 사실. 바람 났어? 전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억울한 게, 애들도 잘 낳고 잘 지내고, 정말 우리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고맙마워했었고, 시댁에서도 워낙에 또 좋아했었고, 고마워했었고, 정말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뭘좀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바람을 계속 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더 화가 나고 너무 자존심을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게, 차라리 어떤 젊은 여자애랑 뭐 바람이 나거나 그러면은 뭐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라도, 그러니까 이해 안 되지만 그나마 이해라도 할 텐데, 거기는 남자라. 어? 남자? 직장 남자랑 톡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둘이 바람이 오, 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니까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했었고, 뭐 새벽마다 항상 뭐 카톡이 오고 전화가 와서, 남자니까 목소리도 옆에 들리니까 남자니까 아 업무 내용이구나. 그쵸. 거기에도 그냥 핸드폰에도 그냥 무슨 변호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적인 거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럼 뭐 새벽에 중간 나가거나 아니면 밤에 나갈 때가 있어요. 밤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밤늦게 들어와도 뭐 연락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도 보면은 뭐 남자 이름이고 남자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뭐 의식의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랑 5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이걸 어떻게, 정말 이 옆에 살붙이고 살 자신도 없고, 옆에 두고 있을 자신도 없고, 부끄러울 것 같아. 보면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저를 여태껏 속인 것도 너무 화가 났었고,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게 걸린 거지, 그 전에는 저랑 연애를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저랑 결혼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뭐 친구들 만나거나 뭐 주변에, 저도 회사 다니거나 할때 주변에 뭐 사람도 소개시켜줄 때 소개를 못 시켜주겠는 거예요. 그치. 여자를 보면 여자랑 바람날까? 남자를 보면 남자랑 바람날까? 걱정이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혼을 하자니 여태껏 제가 뒷바라지 한게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이걸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있자니 그것도 너무 열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성적이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냥 느낌상 남편분이 어렵게 변호사라는 직함을 달고 이제 일을 하셨잖아. 이거 일 너무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왠지 그 상대가
같은 변호사한테 보면 직급이 좀 위에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좀 하게 되면서 남편분이 올라가는 계기가 이분의 영향이 되게 크지 않았나 순간 이 생각이 들면서 애인도 됐다가 나를 도와준 사람도 됐다가 남편 하나 변호사 만들어 놓고 위로 올린 게 언니도 해당이 되지만 이 남자도 해당이 되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 상황, 저 상황 다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걱정,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근데 화나지, 징그럽고, 막, 뭐 이상하고, 내 남편이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고, 그런 거는 네. 이해되는데, 이걸 갖다가, 언니가 이혼을 잡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혼의 그 화제거리는 되겠지만, 진짜, 언니 정말 고생한 것처럼 보이거든. 이 남자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근데, 이계기로 언니가 그거를 포기하고, 이혼하고, 돌아간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혼수도 없고, 남편은 이혼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봤을 적에, 뭐, 사회적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이 사랑하는 남자랑 자기랑 같이 오픈해갖고 살수 있는 이 시대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직급, 뭐, 직업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륜이잖아. 이것도 참 웃기다. 이게 다 남자한테 불륜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자체가. 그건데, 이걸 가지고 터트리면, 열받아서 터트리면, 일에도 지장이고, 애한테도 아빠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지는 거고. 나는 언니가 진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이혼은 남편도 원치 않고요. 언니가 이혼을 했을 때더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 그래서 이혼은 안 하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는 명확해요. 이 남자랑, 길게는 갔지만 앞으로는 더못 가. 왜? 이미 걸렸고 남편분 행동이 좀 달라질 거야. 뭔가 눈치를 보고 그동안에는 아무렇지 자연스럽게 막 했던 것들이 둘 사이에서 뭔가 애매하게 남편분 행동이 바뀌면서 저쪽에서 불만을 가질 일이 있대.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버림을 당할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언니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언니도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진짜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언니도 따지고 보면 남편은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얼토당토 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어이가 없고 이게 정말 이게 현실이 맞는 건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차라리 여자였으면은 난리를 쳤을 텐데 남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상상도 안 되고 지금도 어안이 벙벙해서 그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면은 머리채라도 잡고 뒤흔들 텐데 이거는 진짜 맞나? 지금 저도 되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 안 가고 끝나, 이제. 왜냐면, 인제는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짓말도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터트릴까 봐도 저쪽 상대방에서 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 명예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언니가 설마 터트릴까 하고 겁먹고 분명히 나는 헤어질 것 같아. 진짜야. 그러니까 양성이잖아. 언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언니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냥 남편이랑 이혼하는 생각은 접으세요. 그리고 남편이랑 충분한 대화를 해봐. 너의 취향이 그렇다라고 하면 존중은 해도 돼. 그 남자랑 헤어져라. 네 가정에 충실해라. 그게 맞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용해. 명예에 대해서. 네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 넌 나를 잃는 순간 넌 직업도 없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들을 거야. 진짜 내가 됐습니다. 착잡하다.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혼수를 잡지 마세요, 일부러. 그냥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 그러면 남편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마음이 조금은 바뀔 일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저쪽에서 상처받고 오잖아. 그러면 뚱 하고 맞고선 아마 또 다시 행동이 달라질 거야, 남편분이. 오히려 언니 쪽으로 쏠릴 거야. 바뀌겠죠? 바뀌도록 해야죠. 아기들이 있는데. 언니가 어떻게 변호사 만들어놨는데. 진짜 추적 쓰리잡이도 이게 만들어 놓은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